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 50개의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에서 6번까지의 패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7번부터 패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여러분 7번째입니다. 패턴 7번째는 여러분 동사의 원형이나 또는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의 해석 방법과 끊어읽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 끊어읽기 배웠죠?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도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라입니다. 공부해라. 뭘 을을이 필요하네요. 수학을. 너의 older sister, 누이와 함께, every 2 days요. 이틀마다. 다음, 2번입니다. 여러분이 get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5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get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have나, 또는 이렇게 let로 시작하는 문장 다음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전부 다 시키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끊어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키면 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공부하기 전에 2-1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시간 부사나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때 계속 시키다, 나는 시킨다, 을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타를 치도록. 일주일에 두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장에서 그대로 여러분 이 I를 빼놓고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한 1에서 6번까지의 패턴을 여러분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50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한 44개 정도 패턴은 전부 다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6번까지의 패턴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5형식 문장이죠. 이렇게 사람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 거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합니다. 시켜라 그에게 기타를 연주하도록 일주일에 두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3번처럼 이렇게 비동사죠. 이렇게 비동사로 시작했으면 해석은요, 뭇뭇이 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비동사는요, 비동사 이 전치사 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end 접속사 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야, 이게. 정직한 아들이 되어라 to 누구누구에게 너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너의 선생님에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to be나 여러분 이렇게 be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요?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뭇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어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그럼 비동사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전치사 앞에서 끊으면 됩니다. 자, to be 해석은 뭇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의 바르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에서. 자, 이번도 문장이 약간 길어졌는데 우리는 끊어 읽을 줄 아니까요.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요. 일반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 앞뒤에서 끊습니다. 자, being이나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to be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뭣뭣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훌륭한 셰프, 요리사가 in South Korea, 남한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다음은 여러분이 to be나 being이 아닌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아까는 to be나 being인데 이렇게 to 다음에 일반 동사나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끌어읽기를 해볼까요?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자,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매우 쉽습니다. in 서울, 서울에서. 자, 이번 문장도 끊어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이렇게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방법은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롭다. 자,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을 보기 전에 3-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동사가 보입니다. 앞뒤로 끊습니다. 투부정사나, 동사가 또 보이죠? 동사나 투부정사가 보이면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면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나는! 본다. 그 소년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해석이 깨져. 늙은이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늙은이가로 한다. 다시 나는 본다. 그 소년이 기타를 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이 문장에서요. 우리는 뭘 제거했어요? 여러분이 주어만 제거한 거야. 그리고 이걸 뭘로 고치는 거야? 이렇게 ing로 바꾸는 거야. 그럼 투명사를 ing로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은 이잖아. 나머지는 똑같아. 보는 것은 그 소년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일주일에 두번 나의 행복이다. 자, 4번입니다. 4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4-1의 5형식 문장이잖아. 5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이 나온 게 5형식 문장이잖아.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돕는다. 그가 기타를 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이 문장에서 그대로 뭐예요? 주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ing로 바꿔놨다니까. 그러면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가 기타를 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매우 불가능하다. 다음 여러분 여덟 번째 패턴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뜻을 알아줘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매우 쉬울 수가 있습니다만 머리 나쁜 학생들은 이거 외우기도 벅찹니다. 기본적인 뜻을 암기하셔야 되고 반복 학습을 통하면 됩니다. 자, 조동사와 관련되어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함께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할수 있다 허락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허락할 수 있다. 자, 비동사는 이까지가 한 세트잖아요. 근데 조동사가 있으면 이게 한 덩어리야.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요청해야만 한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자, 예문을 통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는 앞 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끊고. 자, 그 교수는, 자, 명사 뒤에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교실 안에 있는 허락할 수 있다. 그 소년이 푸는 것을 그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나오는 5형식의 문장의 형태입니다. 1-1 봐보도록 합니다. 문장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 압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동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고 명사 뒤에 투 부정사가 보이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명사가 길어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올수 있고, 형용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와서 그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은 관, 부, 형, 명의 어순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매력적인 교수는 그 매우 작은 교실에 있는 허락할 수 있다. 그 매우 근면한 소년이 풀도록 그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자, 2번도 끊습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는다. 동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는다. 투부정사가 보인다, 앞에서 끊는다. 나의 형제는 수리점에 있는, 수리점에 있는 도와야만 한다. 그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차를. 자, 2-1도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동사가 보인다,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투부정사가 보인다,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다. 해석합니다. My looking good. Looking good은 잘생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잘생긴 동생은 작은 수리점 안에 있는 도와야만 한다. 그 매우 근면한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부서진 차를. 자, 9번째 패턴입니다. 왕래의 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이 왕래의 발작 동사라는 건요, 어머니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시니, 왕래하다, 오다가다. 그 다음에 출발, 도착, 이러한 왕래의 발작 동사는 가다, 오다, 도착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왕래 발작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또는요, 완전한 문장의 다음에 올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마찬가지로 진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어볼까요?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고. 자, 투부정사가 보이죠?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자, 영어에서 사람, 사물,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마찬가지로 끊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부사는 여러분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 앞에서도 끊어야만 됩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영리한 교수는 갈 수가 있습니다. To 어디 어디까지요? 사람이 나온 뭐뭐에게 그 대학까지.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를 그 학생들에게 영어를 five times time에다가 s 있으면 번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자, 2번 끊어 읽습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는다. Be going to는 여러분 조동사 위라고 같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습니다. To 부정사가 보이네 앞에서 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 사물 나오면 끊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에 주다. 전치사가 보이니까 앞에서 끊어야만 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장에 있는 세이브 다음에 돈 남았죠? 그럼 저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축할 겁니다. 뭘? 을을이 필요하네. 많은 돈을. 자,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이까지가 여러분 문장이 완전해. 뭐요?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있어.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문장이 완전해. 이렇게 앞 문장이 완전하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주기 위하여 그의 딸에게 좋은 자전거를 그녀의 생일날에. 다음 10번째 패턴 비교 변화입니다. 비교 변화는 여러분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원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as가 두개 나온 걸 우리는 원급이라고 합니다. as가 두개 나왔죠. 끊어 읽는 방법은 두 번째 as 앞에서 끊어 읽습니다.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좁은 호수는 그 공원 옆에 있는 깊지 않습니다. as 뭐뭐만큼, 그 소년만큼, 아, 그 강만큼.
만큼. 자, 2번 봐봅니다. 끊어 읽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서 끊고. 에즈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즈, 두 번째 에즈 앞에서 끊고.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고, 뒤에 나오는 에즈는 뭐뭐만큼. 그 소녀만큼. My old brother, 나의 형은 그 남자 앞에 있는 예의 바를 것이다. 그 소녀만큼. 2-1 문장을 봐봅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아니까 끊어봅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조동사가 보입니다. 끊고. 에즈가 두개 나오면 두 번째 에즈 앞에서 끊고,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나의 잘생긴 형은 그 키가 작은 부유한 남자 앞에 있는 예의 바를 것입니다. 그 매우 예쁜 소녀만큼. 다음 비교급의 해석과 끊어읽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비교급은 이렇게 무어나 이렇게 이하리 들어가는 걸 이렇게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어나 이하는 덜하고 해석하고 이때 되는 뭐뭐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레스가 있죠. 이 레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덜 또는 더 적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문 1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전치사가 보인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1-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볼까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가 보이네요. 동사 앞에서 끊고. 댄이 보입니다. 댄 앞에서 끊어야만 됩니다. 이때 ER은 우리가 해석을 할때 덜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잘생긴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더 영리해야만 한다. 된 뭐뭐보다 그의 형제들보다. 자, 2-1로 갑니다. 문장이 깁니다. 끊어 읽습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비동사가 보인다. 끊고. 자, 댄이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다시 한번 끊고.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더 매력적이지 않다. 된 뭐뭐보다 그 남자보다 어떤 남자?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다음은 최상급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최상급은요, 이렇게 most나 이렇게 est를 동반한 걸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더와 함께 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만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급 뒤에는 in이나 그 다음에 of 복수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둘다 여러분 뭐뭐에서 또는 어부 다음에 복수수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1-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The most는 최상급으로서 가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at, ing가 나왔다.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수학을 가장 어렵다. 모든 과목 중에서. 2번도 마찬가지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라는 뭐? 전치사가 보인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자, can이라는 조동사가 보이네. 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자, Miss 봉은 나무 옆에 있는 can, 뭐뭐일 수 있다. EST 최상급. 가장 키가 작은 소녀일 수가 있다. Her town. 그녀의 마을에서.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비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전치사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미는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 자,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끊습니다.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전치사가 또 나왔네? 끊는다. 나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손목을 끊는다. 이러지 말고 앞으로 가서
1강부터 6강까지를 복습,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뭐뭐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Can be one. 하나일 수가 있다. EST 73급 가장 쉬운 것들 중. In the world.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은 6강부터 여러분 10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났잖아요. 누누이 말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알 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오늘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많은 예문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